자, 여러분 오늘 와일드 헌터 2일차 229를 찍었고요.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 하이퍼버님 재밌게 하세요. 아, 개 피곤해 진짜. 와, 사나 여기서 더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잠깐만, 우리 이거 하자. 요거는 녹화 안 하고 할게요 여러분. 그냥 새벽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랑 조금이나마 재미를 느끼고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 에테르넬 데벤져 보자. 에디 레전드리에서 맛만 봅니다. 이거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미리 맛만 보는 거야. 그러다 HP 세줄 때면 대박이지.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가 쿨 1의 힘 86 나오면 아들 주나요? 기대값 10배 차이던데. 쿨 1의 힘 86이요? 그러면은 위에를 밀고 쿨 힘을 만들어야 될. 아 근데 모르겠다. 이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왜 속았네? 나 왜서 어디다 팔았냐? 아, 생각해보니까. 아니, 나 생각해보니까. 자, 레일은 왔습니다. 딜이. 자, 일단 원킬 나오고요. 와발 보겠습니다. 아, 씨, 한방 컷 안 되네? 됐다. 일단 무기도 주거든요. 유니크 앱솔. 요거 끼면 세지지. 가 아니네. 오른쪽에 또 공퍼네. 어? 안 되네. 아, 이거 고정이지? 아, 맞다. 아, 더 약해져요. 아케인 쉐이드 볼까? 야, 이거 공포 세줄 162만 증가인데, 얘들아? 근데, 유니크를 77억 주고 사기에는, 아무리 1추라도 얘가 1추거든. 그래도, 아, 저거 사기는 좀 그런데. 아니, 코강이 나는 너무 돈이 아까워. 인이용 캐릭에. 차라리 아케인 제이드 직장이 낫겠다. 유니크를 75개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1추짜리가 없네. 매물이 진짜 없다. 아케인 제이드 세공이. 그냥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 킬까요? 뭐 그냥 이런 거 사다가 뭐 큐 좀 하고 강화 뭐 조금 쳐놓고 17성 정도 쳐놓고. 이것도 솔직히 비싸 보이긴 하는데. 직작은 좀. 아니, 직작을 22성 하는 건 돈 낭비인데 17성 정도는 괜찮아요. 흑케인으로 팔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방송 재미를 위해서라면 얘들아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꽤 재밌지. 만들면은 흑케인용으로 시청자분한테 뭐 싸게 팔면 되죠. 이거 흑케인 하나 만들자. 절대로 사냥 땡까먹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뭐 사냥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아이템 만들고 노는 거 아닙니다. 비사마! 무기는 먹히고 있나? 어? 아니, 비사마 무기 먹히고 있는데 구경 좀 하게. 비사마, 그 혹시 가웻 깎고 대여도 가능하나? 아, 그래도 보스는 잡아야 되니까 좀 그렇지? 너도 사냥을 해야 되니까? 아니야, 그냥 흑케인 만들게. 확실히 이전보단 나은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그리고 파방은 안 할게요 여러분. 뭐 17성만 띄울 건데 뭔 파방이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평정문전자 쓰고 싶은데 한 번 더 해볼까? 먹으려면 얼마부터 써야 하나요? 아씨, 17성에서 멈추자. 아씨! 아, 진짜 17성에서 멈출게요. 와, 죽고 그래. 이게 바로 터지네. 참자. 어우, 잘 참았다. 이제 불큐로 등업 조금 올려주면은 이제 흑킹 됩니다. 5개로 일단은 유니크만 띄워가지고 이제 공포 2줄 띄운다는 마인드. 유니크에 공포 2줄은 가져가야지 얘들아. 아, 흑케인은 에픽 쓰는 게 흑케인인가? 아, 유니크도 흑케인 라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17성이면 흑케인 아니야? 뭐 이러다가 레전드리 나와서 길을 펼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지금 와일드 헌터가 엠블렘도 안 끼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공포가 좀 딸려서 저 발칸 데미지가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 유니크를 왜 안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나 이런 거 돈 낭비라 생각 안 해. 메이플 석궁 쓰는 유저들이 안 그래도 직착하는 사람 없어서 매물이 없는데 내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 방송 컨텐츠로 즐기고 Q
큐브를 120개를 했는데 유니크를 하는가? 20만원인데? Hello. 평균의 기회 노리는 거야. 이러면은 평균회기했지. 자, 이러면은 이제 불큐 좀 더 해볼 만해. 21은 가야지. 20성은 누가 사. 아이씨 뭐 21 뭐 어렵다고. 씨. 21은 할게요. 21은 무조건 되지. 이대로 파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도하지 마세요. 다 부숴버립니다. 아니 불큐 180개째인데 선 넘지 마라. 방위님 지금 큐브 상위운 0.05% 들어갔다고요? 내가 상위 0.05%야? 랭킹이 지금? 아니 불큐 180개로 유니크를 한가 족벅. 와 드디어 갔네 씨. 레전드리 바로 뜨면 인정한다. 이 안에 나오면 인정한다. 진짜 이거 오바야. 이미 레전드리 기대값을 넘었어요 지금 벌써. 오 이러면 인정합니다. 예 좋습니다. 21성도 좋고요. 일단은 이득 본 것 같습니다. 아니 흑케인을 만들라 그랬는데 이 좋은 아이템으로 바뀌고 있네. 자 공 두 줄 나오면 쓰다라고 내가 쓸 겁니다. 사냥할 거예요. 좋은 일 했다 생각하고. 어? 요럼 일단은 사냥용이에요. 에픽의 공포 한 줄만 띄울게요. 무리 안 하고 이거는 사냥용 사냥용. 오! 112 103퍼 개꿀. 요러면은 이제 내가 쓰기 완벽한 그런 무기가 됐어요. 아 여기서 22성은 애들아 아니야. 이거 터지면은 복구도 못해. 나 매에서 7억 8천 남았어. 아니 윗잠이 내 사냥용으로 쓴다 그랬잖아. 지금은 사냥할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세. 보보공 이런 거보다 사냥용이라고. 사냥용 왜 돌리냐고? 아니, 니들이 돌리라며요. 우리가 언제? 하, 배신자들. 여러분 죄송한데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10개 감사합니다. 어! 사냥용! 하... 기다려봐. 아 여러분 갈고리 하시는데 아까 댐12 공구는 돌리라면서 이거는 왜 돌리냐고? 아니 아까 댐12랑 공구랑 지금 뭐가 달라요? 아 나 진짜 어이없네? 10개 감사합니다. 꺼! 어! 띠마! 판매용 종결 나왔다 벌써. 원래 이거 되게 안 되는 건데? 야 이러면 손해 안 보지. AD가 아쉽다고? 그럼 맘만 볼까? 또 유니크에 공 15% 나오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손해가 심했으면 그냥 멈췄지. 미친놈 맞춤나게 보내. 쿠케이는 어디 갔는데? 데미지가 좀 쪼달려가지고. 그렇지 이거지. 유니크 빨리 왔잖아. 여기다 레전드리 빨리 뜨면 개이득이지. 국장님 별풍선 10개다. 야 이러면 개이득인데? 저 대장장이 하고 있어 큐. 어 이러면은 에디셔널 큐브 조금 더 지를만해. 그치 이대로 파는 게 맞는 거 같지? 풍선 포 원킬. 이러면은 충분히 좋아. 어 진짜 매소가 없네. 나 매소 어디다 팔았냐? 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매소가 없네. 저 헨즈로 매소 무슨 캐릭이 있나 볼게요. 메이플 헨즈 해킹 당하기 싫다고 안 하지 않았나요? 나 메이플 헨즈가 넥슨 건지 몰랐어요. 사제 어플인 줄 알고 그래서 안 했던 건데 넥슨이 맞는 건지 몰랐어가지고. 오! 블리스터에 있네 매소. 3억 4천만 원 있구나. 아이씨 잠깐만 얘들아 나 전재산 3억 4천만 원인데 매소. 일단 3억 4천 옮겨와가지고 큐브 해볼게요. 이거 근데 만약에 오늘 돌리다가 운 좋아서 레전드리 HP 세 줄 봤다. 와 그럼 진짜 돈 엄청 아끼는 거거든요. 레전드리 HP 세 줄이 진짜 안 떠요. 가자. 우와 씨, 나 레전드리인 줄 알았네? 이거 왜 레전드리 옵션 같이 생겼냐? 야 씨 안 뜨네. 50개 안에 레전 안 가면 맛 안 본다. 난 분명히 말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레전드리를 줘야 될 것이다. 데벤저가 2월 해방이거든요? 나 에테르넬 상의 하나 사가지고 데벤저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해방이 에테르넬 끼고 보여준다 했는데 아... 내려갔으면. 오! 역시 이렇게 자 돈 벌고 싶어서 주는 거 봐. 10만원짜리 옵션인데 30만원 거겠네?
이거 존나 레전드 방송인데 녹화를 안 했네? 야 비상아! 이거 너가 하이라이트로 써라. 아니 진짜 맛만 봤는데? 와 정결 모자가 떡하니 나왔네? 얘도 에디 막 86 뜨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생각 없이 맛만 보니까 이게 바로 뜨네? 아 근데 여러분 이 모자에 에디큐브를 얼마 썼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30만원은 오늘 쓴 거고 총 에디셔널 429,030원 레어부터. 얘들아 큰일났어. 오늘 운이 너무 좋아. 매소 만들어서 강화 눌러볼까? 왠지 이거 강화 누르면 22성도 될 것 같냐 왜? 아니 근데 그럼 강화는 셔터포스 때 하는 게 좋긴 한데. 야 차라리 이 에디를 맛만 보자. 이거 블래스터 건데 오늘 큐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에디 한번 해볼까? 유튜브 제목 맛만 봤는데 1500만원 벌었습니다. 하이어플레이스 00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간다. 우리 이것도 대박 나보자.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아 모자가 방금 떴어요. 맛보다가